어머니, 저 왔어요. 안 싸던 어른도 와 계시네요. 그래, 어서 와라. 앉아, 앉아. 사돈, 어서 와요. 좋은 소식 들리던데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요, 얘 데리고 보약 주우러 가려고 했어요. 아, 네. 그럼 저는 이만. 아, 더 계시다 가세요. 예, 너도 네 오빠분하고 윤서방 누나하고 만나는 거 알지? 아, 현기 오빠한테 들은 것도 같아요. 오빠는 뭐라고 그래? 아, 어서 오세요. 아, 그러지 말고 저기 안으로 들어가요. 그럴까요? 제 오빠라면 치가 떨리실 텐데. 그래도 재벌 아들이라니까 탐은 나나 보죠? 너 머리채 한 바우터 뜯기고 싶어. 어디서 눈을 치뜨고. 저 애기 가진 여자예요. 그래. 나도 남의 행복계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네. 지난 일다 잊으시고 앞으론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래서 네 오빠라는데 큰맘 내는 거 아니니? 근데 왜 지들이 먼저 결혼을 안 한대? 안 한대요? 현기 오빤 그룹 총수님이 특별히 아끼는 후계자라 결혼도 맘대로 못 하잖아요. 왜? 우리 집이 꿀려서? 셀즈만큼은 아니지만 땅이 얼마나 많은데. 땅이라면 공장 부지요? 창고도 많고 땅이 얼마나 넓은데 거기다 그 옆에 선상까지. 몇년 전부터 땅 팔라고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부르는 게 값이야. 정말이에요? 못 믿겠으면 우리 동네 와서 확인해봐. 부동산업자가 얼마나 공을 들이는 땅인지. 마지막 땅덩어리 하나가 이렇게 속을 썩이나? 어? 셀즈 뷰티와 YB 화장품 합작 보류권입니다. 그 셀즈라는 회사 어떤데요? YB 화장품을 번번이 눌렀잖아요. 거기 자식들이 그렇게 일을 잘하나? 그 이름이 뭐더라? 그 사위 말이야. 윤정한이요. 그럼 뭐 하는 집 아들인데? 화강유리라고 그냥 작은 병 공장입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야. 뭐 젊은 애가 아주 맹랑해서. 나가봐. 이 명함에 있는 회사는 검색도 안 되는데요? 아니, 황 사장 그 개인 부동산 업자 아니었어? 이 일대 땅을 다 사들였다면 굉장한 재산가거나 뒤에 누가 있다는 얘긴데요. 아니, 안 팔겠다는데, 응? 공장 이전해라, 문 닫아라. 어쩌면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히나? 응? 그 사람 눈에는 우리가 완전 알박기로 보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분 같으면 벌써 팔았을 텐데. 사실 사장님 쓰러졌을 때 모두 가구도 했었고. 그런데 미국에서 아들도 오고 딸도 와서 구한 거네요. 나 조금 있으면 퇴근하는데 어디야? 어디 좀 왔어? 그러니까 그 어디가 어디냐고. 화강유리. 네가 거길 왜 가? 그럼 네가 엄마한테 맞았다는데 어떻게 가만 있냐? 너까지 맞으려고 그래? 그럼 맞지 뭐. 끊어. 실장님. 아, 온다더니 진짜 왔네요. 들어가 봐요. 나 혼자? 우리까지 있으면 더 쪽팔릴 텐데. 창고 청소하고 있을게요. 화이팅.
화이팅. 강영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안께. 우리 아들 유치장 갔을 때 해준 일은 고맙게 생각하네. 손해를 많이 봤다고.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지. 자네도 어차피 그 집안 자손이니까. 저희 그룹 음료회사하고 소송이 있었단 말은 들었습니다. 그 일뿐만 아니라 반대하려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아. 둘 다 그걸 아니까 결혼은 안 하겠다 그러는 거겠지. 세나가 제 동생이라 마음이 더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면목 없지만 그래도 제가 어떤 놈인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안 봐도 자네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알아. 내 딸이 선택한 남자니까. 당당하게 청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만 일어나게. 병들까 봐 식사 대접도 못하겠구만. 강 실장님도 좀 안 됐다. 난 누나 생각만 할래. 어차피 상처받을 거 뻔한데. 상처는 나도 받았다. 뭘 하세요? 정들까 봐 밥도 같이 안 드신대요. 그럼 이제 어떡할 겁니까? 뭐 이별 유예 기간이라도 갔나? 그때 여기서 나한테 주먹 날린 거 기억하죠?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내 여잔 포기하지 않는다면서요? 듣기만 해도 멋진 말이다. 그러니까 자기도 강 실장님이 그 말 해준 덕에 나한테 대시한 거구나. 아니 그 남의 연애엔 그렇게 훈수를 잘 두면서 그러게 막상 나한테 닥치니까 어쩔 줄 모르겠어. 정말 쪽팔리다. 간다. 내가 오늘 누구 만났는지 알아? 강세나. 걔 너무 달라졌더라. 이제 우리 아들하고 화해했으니까 너도 괜찮잖아. 세나가 그러던데? 세나한테 우리 얘기를 했단 말이야? 정신이 있어, 엄마? 너 왜 그렇게 뾰족해서 그래? 정신 없어, 앉아. 왜? 강연기 전화 기다리냐? 걔 지금 아빠 만나러 공장에 갔어. 공장에 왜 가? 엄마인 내가 여기 있는데? 청혼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냥 내가 엄마한테 맞았다고 간 거래. 헐. 그럼 내가 몇 번만 더 두드려 패면 백마 타고 구출하러 올 건가? 우리가 결혼하려면 내가 걔를 그 집에서 빼내와야 되는데. 걔는 몸값이 비싸다고. 얼마나 비싼데? 청약결혼 한번 거절했다고. 수백억을 뺏겼답니다. 뭐? 정말이야? 어머니 저희 왔어. 여보, 어떻게 됐어요? 오늘 걔 왔다면서. 밥이나 먹읍시다. 할 말 없어요. 답답해. 예, 가영아, 네가 좀 얘기 좀 해봐. 밥부터 안 쳐야죠. 예! 예! 가영아! 어떻게 됐어? 어, 아버지하고 단둘이 얘기해서 나도 잘 몰라. 근데 뭘 기대하는 건데? 나도 몰라. 뭐하냐? 누나. 이렇게 나와도 괜찮아? 우리 아빠한테 많이 혼났어? 아니, 너무 좋으시더라. 정환이가 부럽던데? 그래도 결론은 안 된다는 거지? 어쨌든
수고했어. 이번엔 내가 너네 집에 갈 차례인가? 돼. 우리 집에 올 생각도 하지 마. 왜? 내가 수준 미달이라서?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그래. 고함치고 화내는 것밖에 모르신다. 밥이나 먹으러 가자. 나 배고파. 그래. 영화도 보자. 그러다 너 또 맞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오늘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날 자꾸 두둑에 패면 네가 날 우리 집에서 빼내가지 않을까? 왜 이렇게 귀여우신 거야? 우리 집이 망하지만 않았으면 평생 귀여운 공주님으로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좀 짠해. 우리 그룹 회사랑 소송해서 져서 손해를 많이 봤어? 완전 폭삭 망했지. 배상금 받아먹고도 언론플레이까지 해서 거래처 다 끊겼잖아. 우리 아빠가 그런 얘기도 하셔? 너하고는 상관없다가지 왜. 그 집안 자식이잖아. 내가 요즘 가영이 덕분에 살이 오르는 것 같아. 응? 아버지,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보, 뭐 걱정 있어요? 나 오늘 사부인 댁에 가서 누구 만났는 줄 알아요? 세나. 그래, 사부인은 잘 계시지? 저희 엄마랑 무슨 얘기 하셨어요? 강연기가 진짜 괜찮다고. 사부인이 칭찬이 자자하시더라. 그렇죠. 여보, 나 진짜 걔 아까워. 그리고 세나도 애기 가지고 나서 순한 양이 됐더라고. 아, 얘네하고도 다 풀렸는데 우리 딸이 왜 안 돼? 어머니, 저거 뭐예요? 응? 아, 저 갈비 같은데. 아우, 내 정신. 아, 오늘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아니, 저기 여보. 누가 보낸 건데요? 그 부동산 황 사장. 절대 받지 말래니까. 아니, 나갔다 들어오니까 문 앞에 있더라고. 택배가 아니니까 돌려보낼 수가 없잖아. 당장 갖다 버려. 먹는 걸 어떻게. 아니, 이봐요. 사람이 대체 왜 그럽니까? 응? 우리 집에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요. 얘 와서 당장 가지고 가요. 여보세요. 저 빨리 당장 갖다 버려! 네, 제가 경로당 갖다 줄게요. 며느리 앞에서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대접을 받는다. 하여튼 둘 다 이상해. 땅 팔라고 3년을 쫓아다니는 사람이나 죽자고 안 판다는 사람이나. 아유, 진짜. 화강유리요? 그 사모님이 그렇게 땅 자랑을 하던데 사실인지 알아봐 주세요. 이건 일도 아니죠. 잘해야 돼요. 제 전문 분야가 부동산 사기입니다. 사모님들도 좀 자르고.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일단 주변 사람을 공략해서 잔돈 투자하게 해서 돈 좀 남겨주고 그런 거 몇 번만 하면 일가친척 다 끌고. 주변 사람이라. 그럼 제동식당부터 시작하세요. 거긴 한가영에 윤정아까지 있는데? 두 사람은 출근하니까 낮에만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끈앞풀로나 심어야겠네. 돈은 좀 듭니다. 어디 가서 이 얘기 떠들고 다닐 거 아니죠?
최 부장한테도 비밀로 하세요. 네. 연기를 잘하네요. 어, 왔구나. 아니, 어디 갔다가 이제 와? 아버지가 걱정하셨어요. 어머님 모시고 한의원에 약 지으러 갔다가. 그래. 아, 내가 말해놓고 깜빡했네. 그래, 저 맥 짚어보더니 뭐라더냐? 좋대요. 약 열심히 잘 먹을게요, 아버님. 새언니가 정말 변했나? 아까 어머니 말씀 들었지. 그렇게 상냥하게 잘했대잖아. 이상하긴 했어. 우리 어머니한테 뭐 얻어낼 것도 없을 텐데. 왜? 강세나를 나만큼이나 미워하는구나. 더 하면 더 했지. 자기랑 비교가 될까? 그러고 보니 그 얘기를 못 들었네. 그 성격에 자기를 얼마나 괴롭혔을까.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 안 할게. 난 다 풀렸는데 자기는 아직도 뭐가 남았나 보지? 아니, 그런 거 없다니까. 그렇단 말이지. 자기가 빨리 예전처럼 돌아와야 할 텐데 어떡할까? 아, 나 괜찮다니까. 미안하다로 끝날 일이 아닌 것들이 많아. 부부싸움하고 집 나갔다 온 게 언제지? 그딴 반지 하나 받고 좋단다. 저런 애들이 언제 애를 낳아 기르겠니? 아, 나네. 숨차. 나 너랑 못 놀겠다. 아, 뭐 이렇게 잘 뛰냐? 아, 기분 좋다. 나 날아갈 것 같아. 날아가지 말고. 야, 앉아봐. 왜? 우리 아이 언제나?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생각 안 해봤구나. 그럼 빨리 낳자. 아, 하지 마. 사람들 보잖아. 여기 사람이 어딨어? 한 명도 없는데. 빨리 낳자. 오늘은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뭐든 말해요. 가영이 부를게요. 아이고, 아니에요. 제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시켜 먹을게요. 아가씨도 바쁜데. 아, 얘는 태교가 따를 필요 없어요. 아니, 한수창입니다. 네? 어디요? 아, 네, 네. 네, 시간 됩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무슨 전화인데 그러세요? 어? 점심 약속. 누구하고요? 그 YB 그룹 정 회장님이래. 장인어른이 아니고요? 어, YB 그룹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회장님하고 식사할 수 있냐 그래서 내가 그럴 수 있다고 그랬더니 약속 정해서 문자한다 그러네. 어, 문자 왔다. 와, 정말이네. 회장님은 뵌 적도 없는데 무슨 일이죠? 아, 무슨 일이 있겠어? 혹시 그 합작 깨진 거 다시 잊자는 건가? 제가 아버지께 여쭤볼까요? 전화도 안 받으세요? 저 아가씨 문자인데요. 그 회장님이 이 아침에 한수창 사장한테 전화해서 그 점심 먹자고 했답니다. 뭐? 뭐라고 찍을까요?
아, 우리도 이제 알았는데 할 말이 뭐 있습니까? 퇴근을 잘하라고 하세요. 네. 흉측한 늙은이. 그 우리 사돈을 왜 지가 혼자 만나? 그러게요. 비즈니스도 끝났고 좋아하는 조카들도 아닙니다. 그 양반이 이유 없이 밥값 내는 사람이 아니잖아. 이 기어이 LGBT를 집어삼키겠다는 건가? 두고 보면 알겠죠. 잘 먹었습니다. 너는 그 영감한테 뭐 들은 거 없어? 합작 깨진 거 보고했더니 LGBT가 어떤 회사냐고 묻긴 했지만 뭐 별건 없었습니다. 무슨 꿍꿍이야 대체. 그 이름이 뭐더라? 그 사위 말이야. 뭐하는 집 아들인데? 화강유리라고. 그냥 작은 병공장입니다. 사장님, 저 출근했습니다. 까영아. 나 오늘 그 고급 식당에서 점심 약속이 있는데 이거 넥타이 이거 안 매면 안 되겠냐? 그럴 거 뭐 있어요. 아빠만 편하면 되죠. 그지? 아, 이거 나한테는 역시 이 공장 작업복이 어울려. 아유, 넥타이. 으이. 근데 어느 분 만나는데요? 이거 저 소문 나면은 안 되는데 YB 회장님이 나랑 독대를 하고 싶단다. 아침에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어. 사돈 어른이 아니고요? 아, 그래. 어째 좀 으시시하지? 그럴 거 뭐 있어요. 아빠, 기죽지 마시고 식사 초대 받았으면 가셔서 맛있게 드시면 돼요. 자, 자. 그래, 가보자. 에이, 그거 좀. 아이고, 이거 한 사장님? 아, 아니, 이 사돈이라고 불러야 하나? 처음 뵙겠습니다. 정태수입니다. 아, 예. 아, 뉴스에 나오는 분을 이렇게 뵈니까 아주 어리둥절합니다. 이 동네 소문난 맛집입니다. 아, 그래요? 처음 뵙는 분 같은데. 나도. 아, 내 인상이 그렇게 별론가? 아, 서운합니다. 몇 번 왔는데. 아유, 죄송해요. 아, 형님. 아, 형님도 왜 그 큰 돈을 벌었는데. 군대 가도 되는데. 이 집밥이 꼭 우리 어머니 밥 같아서. 아유, 오늘 말씀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기술 개발만 해왔지 경영에 대해서는 뭘 아는 게 있어야죠. 아니, 사돈 좋다는 게 뭡니까? 좀 뭐든 작은 거라도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아, 참. 원료 수급은 잘 되시는지. 아, 그렇지. 유리병 조달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 거래하는 데가 있습니다. 화강유리라고 꽤 잘 만듭니다. 아, 유리 공장은 우리 YB에도 있는데 어떻게 라인 좀 비워둘까요? 우리 그룹 공병은 다 거기서 만들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황송할 때가. 마스크 생산 공장까지 주시더니. 아니, 근데 저... 말씀은 고맙지만은 그 화강유리가 제 딸 시댁입니다. 제가 그쪽 사돈한테 실수한 게 많아서 거래를 끊지는 못합니다. 그냥 마음만 받겠습니다. 역시 의리가 남다르시군요. 하지만 원가 절감을 생각하셔야죠. 저희 공장은 이 전자동 시스템이라 훨씬 싸게 먹힐 텐데요. 아이고, 아깝지만은 포기합니다. 네.
실은 제가 그 결혼 막으려고 거래를 끄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쪽에 큰 신세를 졌거든요. 아, 예. 저 드시죠. 아, 예. 우리 애들 엄마도 식당을 합니다. 음식 솜씨가 꽤 괜찮습니다. 언제 초대 한번 하겠습니다. 저 감자탕 좋아하세요? 아, 예. 그럼요. 감자탕 좋죠. 아, 잘 먹었다. 와, 형님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하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예? 뭘? 나야 그냥 팁 하나 준 건데. 자, 많이들 시키셨으니까 특별히 서비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부터 무슨 얘기 하시는 건데요? 아, 우리가 이 형님 덕분에 좋은 투자처를 알아서 보름 만에 따블을 벌었잖아. 따블? 어머머머, 저도 좀 끼워주시면 안 돼요? 네, 혜리야. 혜리야. 이거. 아이고, 서로 좋자고 한 투자인데 아무나 오면 어떻습니까? 아유, 우리가 내야죠. 돈을 그렇게 벌게 해주셨는데. 됐어. 잔돈은 괜찮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저 다음에 오면 저 알아봐 주실 거죠? 아, 네, 네. 1차 접선 성공. 회장이 움직였다는데 왜 이렇게 조용해? 아버지도 현기 오빠도 그이까지 다들 꿀먹은 벙어리야. 아버님 들어오셨어요? 아니요, 아직. 아직이요? 두 분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세언니. 아빠 말씀이셨어요? 스트레스 조심하라고. 끊어요. 다들 날 이렇게 따돌린다 이 말이지. 두고 봐. 나 소화제 좀 줘. 어? 네, 사장님. 아빠 취했어요? 아니, 너무 많이 먹어서. 아이고, 아니 근데 우리 사돈들은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다 좋으시냐. 어찌나 다정다감하고 자상하신지. 정말이에요? 안 믿기지, 응? 뭐 필요한 거 없냐, 그 수출 판로는 어떻게 할 거냐. 뭐. 다른 얘기는 없으셨고요. 그럼 좋은 얘기만 하셨어. 참, 회장님도 감자탕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 나요, 우리 아버지. 아직 아무 얘기 없으시죠? 사장님도 별 수 있습니까? 회장실에서 불러야 들어가는 거지. 비서실에 가서 동태 좀 살피세요. 제가요? 누구랑 들어가는지, 누구랑 연락하는지 다 보고하라고요. 출입 금지당한 주제. 하긴 사장님도 그게 궁금하겠네. 그 YB 유리 사장 들어오라 그래. 그룹 회장이 계열사 사장 만나는 게 뭐 보고감이라고. 그럼 어떡해요? 쪽도 막혔다고?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큰일 났어요. 이거 왜 갑자기 통관이 안 됩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알아보고 통화합시다. 이게 뭔 일이야? 무슨 일이에요? 아무래도 수입 자재를 어디선가 독점해버린 눈치야. 우리가 확보한 걸 얼마나 생산할 수 있죠? 한 3일치?
그 이상은 못 만들어. 화강유리가 왜요? 그 소송 자체가 말이 안 돼요. YB 법무팀에 대형 로펌까지 붙어서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 같습니다. 수고했어요. 제가 요즘 유리 공부를 하느라고 YB 유리에 있는 친구한테 연락을 했는데요. 유리가 왜요? 지금 난리랍니다. 필요하지도 않는 수입 원자재 쓸어오느라고. 아니, 원자재를 다 쓸어오면 다른 공장들은 어떡하고요? 아니 왜 그런 짓을? 그쵸. 그게 지시랍니다. 회장님이요? 느낌의 주방이고요. 지금 보시는 제품은 좀 더 도시적이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의 주방입니다. 과거에는 주방이 주부만의 공간이었지만 요즘은 가족형 라이프스타일로 변하는 추세입니다. 아, 가족 모두가 모일 수 있게 더 넓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원자재가 막혔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만 만약 3일 안에 해결이 안 되면 부득불 납품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아 거참. 아까 정 회장이랑 점심 식사하면서 자기네 유리 공장 쓰라고 하던데 꼭 괜히 거절했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는 그 얘기 없었잖아요. 아니 이런저런 얘기 끝에 나온 거야. 자기네 유리 공장은 전자동이라 단가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길래 아 내가 의리 때문에 단칼에 거절했지. 화강유리 흔든 게 윤정환이 미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제가 그 집 딸하고 사귀는 것 때문에 그러세요? 주식까지 다 뺏어가더니 이젠 아예 그룹에서 내몰 작정이십니까? 회장님께는 자식 같은 놈 아닙니까? 회장님이 원하는 게 대체 뭐지? 어, 나 돌아왔어. 내가 왜 돌아왔을까?